조정 레이어의 색조 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모든 색상 또는 특정한 색상 범위에 있는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정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색조 채도를 엽니다. 색조 채도를 조절하는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조정 패널에서 색조 채도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상 범위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마스터는 이미지 전체 색상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색조를 조정합니다. 원형의 색상원을 시안을 중심으로 양쪽 옆으로 펼쳐놓은 것이 오른쪽의 바입니다. 바를 왼쪽 끝까지 조절하면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바를 오른쪽 끝까지 조절하면 플러스 180도가 됩니다. 바의 양쪽 끝은 색상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채도를 조정합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왼쪽으로 조절하면 이미지에 검은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밝기를 감소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이미지에 흰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레벨이나 곡선에서 조정하는 밝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색상화를 체크하면 단색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정하여 원하는 색으로 조정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의 색상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원하는 색상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하면 채도가 변경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색조가 조정됩니다. 정밀하게 조정하고자 한다면 Alt를 추가로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바가 더 촘촘히 움직이면서 정밀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 아이콘은 선택 색상을 다시 지정합니다. 이 아이콘은 선택 색상 영역에 색상을 추가합니다. 이 아이콘은 선택 색상 영역에서 색상을 제외합니다. 추가 단축키는 Shift이고 제외 단축키는 Alt입니다. 주황색 전무늬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영역이 클릭하여 선택한 색상 범위입니다. 상단반은 이미지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하단반은 대체되는 색상을 나타냅니다. 선택 색상의 양쪽 옆에 있는 영역은 패더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색조를 조정하여 선택 색상을 녹색으로 변경합니다. 선택 색상 범위를 늘려서 물고기 아래쪽 전무늬도 녹색이 되게 조절합니다. 색상 영역을 조절하는 방법은 바의 면을 클릭 드래그하거나
바의 끝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 드래그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면을 클릭 드래그하면 선택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모두 녹색이 되도록 색상 영역과 패더 영역을 조절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물고기 몸통 부분을 새로운 색상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색조를 조절하여 분홍색으로 바꿉니다. 물고기 몸통이 모두 분홍색이 되도록 선택 색상 영역을 조정합니다. 물고기 눈도 새로운 선택 색상으로 만들고 색조를 조절해 봅니다. 조정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색조 채도를 이미지에 바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를 클릭합니다. 색조 채도가 이미지에 바로 적용됩니다. 대신에 원본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